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울지마. 왜 이제 왔어? 아니 들어봐. 너 이 부르튼 발을 아니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이 발을 지켜주려고. 아, 자 운동화 신고 왔잖아. 진짜? 어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이거 신으면 돼? 내가 이거 신을게. 아, 빨리 신어. 아, 너 왜 그러냐 너는? 아 운동화가 왜 이렇게 따뜻해? 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준비됐지? 응. 가자. 울산 과학대학교로. 그래, 그곳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 거야. 꿈을 가자. 위해 가자. 야, 형아, 야, 같이 가야지. 아유, 같이 가. 학교 느낌이 파르테논 신전 같아.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오늘 안에 다 둘러볼 수 있을지. 어? 고래다 고래. 고래? 학교에 고래가? 아니 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저는 학교 2보를 담당하고 있는 마스코트 돌비라고 해요. 아 이름이 돌비예요? 돌비. 옆에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도찬이에요. 얘는 말을 못해요? 얘 말할 수 있는데 마스크가 껴서 말하면 안 돼요. 아, 아 맞아. 확실하게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학교에서는 꼭꼭 마스크를 쓰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줄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몰랐는데 그냥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돌비랑 돌찬이가 울산과학대학교 마스코트예요? 네, 저희는 입시 홍보를 할 때도 같이 따라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오, 돌찬이는요? 저희는 학생증도 받고 수업도 같이 들어요. 와 수업도 같이 받고 있구나. 사람들잖아.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저희 싸우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부터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네. 우리가 지금 대리 출석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리 좀 알아보러 왔는데 우리 두 친구가 좀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가 지금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저만 믿고 오시라고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예. 아이스링크장부터 가볼까요? 아이스링크? 어? 일단 가봅시다. 어디로 가는데요? 너 따라와. 네. 여기로 가요? 돌찬아. 네. 이건 안 써도 돼요? 와 아이스 하키구나. 아 진짜 아이스 링크장이 있네요. 대학 근데. 야 진짜 일단 아이스 링크장이 있는 건 맞아요. 와 신기한데. 아 지금 하키 수업 하고 있나 봐요. 오. 와 대박이다. 신기해. 진짜 있구나. 왜요? 김기훈 선수 아니에요? 김기훈 선수. 누구? 김기훈 선수. 그 쇼트트랙. 네 동계올림픽 최초로 금메달 받았던 분 있잖아요. 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기훈 선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맞아. 예전에 우와. 신문에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자막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네. 김기훈 선수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나와. 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울산과학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에 그 스포츠 심리학하고 스케이트 전공을 지도하는 교수로 있습니다. 와. 스포츠 지도학과는 뭐 어떤 학과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각종 예. 종목들의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예. 전문 스포츠 지도자사 또 유소년,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또 체육심리교다 등과 같은 그 스포츠 시설에서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는 과가 스포츠 지도학과입니다. 와, 근데 사실 김규현 선수님 전공은 여러 군데서 러브콜도 많이 네. 왔을 텐데 오 맞아 울산과학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007년도에
그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국제적인 빙상 아이스링크가 생기면서 그 교수를 뽑는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어플라이해서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야. 근데 저희가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 아이스링크장이 있다고 해서 왔긴 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릉 선수촌도 아니고 대학교에 아이스링크장이 있을 줄 몰랐어요. 2층에도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네, 2층에 이제 테니스장 5명이 있고요. 태릉 선수촌처럼 큰 헬스장도 있고 전국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우리 스포츠 지도학과는 그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스포츠 지도학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오시게 되면 저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스포츠 지도학과에 지원해 주십시오. 학원버차. 네, 일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맞아. 학교를 제대로 알려면. 그렇죠, 그렇죠. 글로 봐야죠. 오, 대한민국 특성화 전문대학. 아, 교육과학기술부터 인증도 받았나 봐. 네, 일단 뭔가 상을 많이 받은 학교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캠퍼스를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좋죠. 전경이 너무 좋아요. 울산과학대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원하는 대학교로서 전문대학교지만 드물게 캠퍼스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대학치고 큰 규모의 대학교입니다. 아, 캠퍼스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석캠에서는 기계, 전기, 화공 그리고 안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과계열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캠은 간호보건계열, 인문사계열 그리고 남아있는 공과계열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울산과학대학교가 또 교육부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칼리지에 8 연속으로 저희가 당선이 되었으며 특히나 첫해 연도에는 저희가 1위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검색해보면 뭐 1위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어떤 또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부 발표 내에는 취업률 1위, 취업률보다 더 중요한 유지 취업률 1위로 저희 취업률이 유지 취업률이 75.8%로 해서 경기권 이남에 저희가 아마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울산이 취업하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월드클래스 칼리지에 계속 저희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산업체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인재 저희가 양성이 가능했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저력인 것 같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로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는 전문대학이지만 전과목을 보는 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 학과 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좀 이제 특이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 특성에 맞춰서 좋은 과로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말씀을 길게 안 하신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희 울산과학대학교는 재단도 좋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저희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직접 입학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있네요. 지금 스터디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뭐 어떤 수업 중이셨던 거예요? 수업이 아니라 저희 지금 학교에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소속의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6기소라는 유학생 아이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지금 졸업 후의 진로라든가 또 들어오는 신입생을 어떻게 또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미래 고민이라든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6기소 멤버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분명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걸 봤는데 한국말로 설명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끄덕끄덕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생분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예. 언제로 몇 년 정도 됐어요? 언제는 1년 7개월 됐습니다. 한국말을 꽤 잘하시네요. 아니 여기서 공부하는 건 좀 어때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교수님 잠시 자리를 옮겨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아, 네, 교수님 아까 보니까 유학생들이 그래도 꽤 되던데 다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 전략학과인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서는 영어 트랙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트랙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 트랙이란 게 뭐 어떤 거예요? 저희 학과에 있는 전 과목이 원어민 선생님이나 영어 가능한 교수님으로서 영어로 수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공통 과목인 그 클래스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하고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일 성공적으로 한 학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이 이제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디에 네. 취업이 된 거예요? 전 현재 울산 북구에 있는 머큐어 앰버서더 울산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 취업했습니다. 아, 와. 진짜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려요. 아니, 예. 두 분 다 진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 다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계속 자랑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당사자의 말을 듣고 싶어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일단 호텔에 있다 보면은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고 영어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G클래스부터 해가지고 예. 토익 등등 여러 가지 영어 수업을 되게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었는데 그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그 기회를 찾아서 이제 중국 교환학생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호텔 매니지먼트 수업을 들으며 조금 더 저의 경험을 많이 쌓고 그 능력을 좀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지원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UGC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비율이 많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과 모토가 Just Here and Beyo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노크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좋은 제작을 해서 저희가 해외 또는 여러분이 컨벤션, 여러분이 가고 싶은 트랙에 따라서 우리 학과, 원어민 교수,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크해 주세요. 와우 친구들 나는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건축 디자인 학부의 면접을 진행해 볼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 혹시 지원하신 동기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인테리어를 전공하면서 이제 도면도 그려보고 이제 손으로 직접 이제 제조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이제 찾다가 이제 울산과학대학교 건축 디자인 학부가 딱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인테리어라는 작은 스케일보다 이제 더 큰 스케일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면접은 아니죠? 컨셉. 아 컨셉이에요. 아, 진지하게 가. 저희가 사실 건축 디자인 학부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 근데 무슨 연극 동아리인가 했어요. 건축 디자인 학부 들어가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네. 연속을 다 봐야 되는군요. 뭔가 개성이 느껴진다. 네. 아니 건축 디자인 학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한번 불러볼까요? 아 또 교수님이 또 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디자인 학부 교수 정수은입니다. 아, 교수님 여기까지가 지금 연극 끝난 거 맞죠? 네. 저희가 사실 건축 디자인 학부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왔거든요. 좀 인터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축 디자인 학부는 일단은 개성이 정말 톡톡 튀네요. 그죠. 어떤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끼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부고요. 배경에도 보이지만 저희 결과물이 종이에 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다 그래픽 작업을 하고 그걸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컴퓨터로 작업하고요. 그리고 최종은 모형까지 이렇게 제작을. 가구도 지금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아, 이것도 실제로? 네, 실제 지금 계신 가구들이.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은 페이퍼웍보다는 훨씬 좀 힘이 들죠. 아니 그러면 이제 학부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나눠져 있고 뭐 어떤 걸 배우는 곳이에요? 1학 2학기부터 이제 전공을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눠지고 거기를 선택해요. 첫 번째는 건축 토목 전공이 있고 그리고 한 두 번째는 실내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건축 공간 디자인, 건설 시공, 그리고 감리, 안전, 토목 이런 관련한 현장 실무형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실내 각종 인테리어들을 관련한 실무로 그래픽 작업과 그다음에 모형 작업을 하고요. 관련한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가구까지 디자인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취업률 어떻습니까? 건축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이 코로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벌써 인턴십이랑 조기 그래요?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인턴십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저희 그 울산 동구청과 관악 협력을 통해서요. 지금 GS건설이 대형 그 단지를 건설하는데 학생들이 4, 5명이 지금 인턴십을 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라고 사회맞춤형 사업을 저희 학교에서 하는데 그 협력 업체인 대응 엔지니어링에 저희 학생 조기 취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 인턴십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인턴십 과정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취업을 하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바로 정직원으로 전향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러면 네.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인턴십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네.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죠. 탄탄하게 한번 지어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창피하다 했는데 저희 이거 네. 하겠습니다. 최강 건축 화이팅! 화이팅! 어떤 게 최강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력도 최강, 끼도 최강, 뭐든 최강입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 울산과학대 건축 디자인 학부로 꼭 와주십시오. 배고프지 않아요? 학식 먹으러 가는구나. 그렇죠, 학식. 아, 진짜. 캠퍼스에 오면 학생 식당이 빠질 수가 없죠. 당연하죠. 교내 생활의 꽃이죠, 꽃. 그렇게 먹고 싶다던 학식 먹으러 왔어요. 빨리 아, 먼저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빨리 식판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보셔가지고 싸우는 걸 좀 민망하네요. 근데 약간 영양사 선생님 복장이네요? 네네, 맞아요. 네. 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울산과학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 중이에요. 네. 어때요? 이렇게 모교에 또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거를 제 모교에서 또 쓰니까 뿌듯하죠, 그냥. 그러면 이제 전공도 좀 관련된 전공? 네, 저는 여기 식품영양학과 나왔어요. 당연히 식품영양학과 졸업하시고 영양사가 되셨겠죠. 아, 그러네요. 건축학과 나오고 되시진 않으셨겠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또 전과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식품영양학과에 오시면 영양사로서 전문적인 과정을 밟고 또 영양사가 아닌 또 다른 식품회사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같은 센터에도 취업할 수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칸막이가 또 다 돼 있네요. 저는 여기서 맛있다. 비가 와도 구석구석을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역할이니까.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어린이 급식, 아, 여기네. 관리지원센터 가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도 갔다 오는 길인데. 아,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 네, 그러면 갔다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에요? 네네, 네, 재학생이에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식품영양학과 자랑 한번 해봐요. 저희 네.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 말할 것 같으면 예. 또 위탁급식 그리고 산업체들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유턴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300명 정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돼요? 네. 진짜로?
그러면은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교수님을 뵙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네, 아, 입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고마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린이 급식 관리 교실. 여기 벽에 적혀져 있네요.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영양사 위생사 면허증 가진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급식소에 영양교육, 위생관리, 그리고 식단 제공 등의 전반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내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거의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네. 유턴이라고 하죠. 네, 다시 네. 이제 재입학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다 학교 영양사로 이제 가게 되는 건가요? 아, 저희도 산업체 영양사뿐만 아니라 지금 센터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업체 위생사나 또 식품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만의 우리 과만의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 1학년 때부터 양식,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그 외에 뭐 위생사라든가 산업 기사 그리고 아동요리 지도자까지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안에 해서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네. 미래 신입생들한테 네. 많이 지원하라고 네. 카메라 보고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건강한 식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모두 식생활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식 산업이 많아지고 우리가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식문화가 다양해질수록 식품 전문가의 진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과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후에 진학해서 여러분이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자랑하는 기숙사예요. 근데 뭐 기숙사 오면 뭐예요? 일단 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학생을 한번 섭외를 했어요. 급하게? 앞에 있네. 안녕하세요. 수민 학생이죠? 안녕하세요. 네. 와, 내부도 무슨 오피스텔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쾌적하네요.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와! 잠시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와, 진짜 호텔이다. 대박,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네. 와, 수납장도 이렇게 위에 다 돼 있고. 맞아, 밑에도 수납장이 예. 있어요. 오, 오, 아니 지금 침대가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이게 2인실이에요? 네, 2인 1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인 1실에 시설까지 너무 좋으면 아,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한 달에 18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성비 있고 일단 화장실이랑 욕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되게 실용성 있게 기숙사 룸메랑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숙사에 있으면 이렇게 늘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아, 네. 왜 약간 난감한, 막았었는데 약간. 왜 그래 난감한 질문을 네. 해요. 근데 이렇게 좋으면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 경쟁률이 있긴 있는데 먼저 저희 학교 기준은 원거리 기준이라서 멀리 살면 유리합니다. 아, 그럼 멀리 사는 친구도 부담 없이 올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기숙사를 떠나고 싶은데 여기는 그냥 계속 있고 싶은데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요. 울산과학대 하면 빠질 수 없는 유명한 과가 안전 및 산업경영공학과거든요. 네.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로 직접 우리가 가보는 거네요. 그럼요.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회사랑 학교랑 되게 가깝네요. 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오우. 다 근무 중이신데. 그러네. 실례합니다. 혹시 이지민 씨 어디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아, 그쪽이에요? 그쪽이라는데. 이지민 학생 계시나요? 저기 있네요. 이지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아까 지민 씨랑은 저희가 인사를 좀 나눴고 이제 두 분은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크 케미칼 코리아 울산공장
정영 부사장입니다. 이제 안전미 산업경영과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같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한영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이제 저 취업을 했다고 졸업도 전에 취업이 됐다면서요? 예, 저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한 케이스. 작년 12월에 바코케미칼 코리아에 입사를 하게 돼서 취업을 일찍 한 케이스입니다. 어때요? 취업하기까지 좀 과정이 또 순탄치만은 보통 않잖아요. 어땠습니까? 준비를 꽤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순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학과에서 주최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학과에서 열어주는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좀 따로 하시는 사업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미 산업경영공학과 높은 취업률도 자랑한다고 하던데. 네네. 저희 울산과학대학교 안전미 산업경영학과는 이제 취업률이 70% 이상 항상 유지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또 맞춰서 아마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학생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뭐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회사와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 과정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제 이지민 신입사원이 이제 1기 졸업생입니다. 신입사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일 잘하는 사원입니까? 이지민 사원뿐만 아니라 울산과학대 출신들 모두 다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회사에 상당히 많은 그 울산과학대 출신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 진학을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 분야에 좀 진출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물류 쪽에서 기반돼서 나온 전공이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 쪽으로 하고 그 제조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산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관련돼 있는 자격증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이 저희가 울산 내에서 이제 3대 산업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취업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인력이 많아서 학과에서는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또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울산과학대를 네. 또 갈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울산과학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과학대학교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꿈이 있다면 여기 와서 마음껏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로 오세요! 오세요! 모두 출석 체크.